스위스에 인도된 현대차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사진 현대차 현대차 200,700.48J 14일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디지털 프리미어를 열고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 트럭의 해외 수출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유럽, 미국, 중국 등지의 수소 트럭을 6만여 대 수출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유럽에는 2015년까지 1,600대, 2030년까지 2만 5천 대를 수출할 계획이다. 수소 트럭 라인업을 스위스에 공급할 4x2 4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과 6x2 6개 바퀴 중 2개를 구동하는 방식 화물차, 4x2 트랙터까지 확장해 유럽 주요 중형 트럭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1회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한 총중량 46톤급의 트랙터도 선보이기로 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주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2030년까지 1만 2천 대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장 진입과 검증을 위해 미국 거대 물류기업과 내년 7월부터 1년간 실증 사업을 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022년 4분기 수소전기 트럭 수출을 시작해 100대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현지 요건을 고려한 6x4 6개 바퀴 중 4개를 구동하는 방식 트랙터 모델도 신차 출시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에는 2030년까지 2만 7천 대의 수소전기 트럭을 보급한다. 2022년 중형 트럭부터 중국 수출을 시작하고 2023년에는 대형 트럭을 공급하며 이후에도 새로운 대형 수소전기 트럭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특히 진진지 베이징, 텐진, 허베이성의 약칭, 상하이, 장쑤성 등 중국 주요 수소 산업 육성 지역 공략을 위해 현지 유럽 파트너들과 조인트 벤처 JV 설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차는 차량 판매를 넘어 수소차 리스, 수소 충전소 운영, 수소 공급 등 수소 생태계 전반에 걸친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인철 현대차 상용사업본부장 부사장은 현대차는 유럽과 미주, 중국 모두에서 수소전기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환경닷컴 기자 SESUNGS 환경.com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 환경.com